1번. 닫힌 구간 0부터 4에서 3차 함수가 있는데요. 이게 최고차항은 안 알려줬어요, 지금. 자, 이때 최대값이 6이고 최소값이 정수로 나온다. 이때 F 값을 구하래요. 그럼 일단 첫 번째로 A가 양수라는 가정으로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A가 양수다. 증가하는 결국은. 그러면 얘는 솔직히 이거 내가 뭐 미분해서 잡을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요. A가 양수라면요. 봐봐. 얘는 여기가 0이거든요. 양수니까 X제곱 나왔다는 말이 뭔데? 완전제곱식 나오면 우리 접하는 거죠. 0에서 접하고 3에서 또 지나야 돼요. 맞나? 3차니까 어떻게 돼요?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개형을 보면. 3차니까 지금 그래프는 이렇게 돼야 돼요. 이게 지금 3이라는 거야. 이게 0이라는 거고. 당연히 우리 이미 알고 있죠. 극값과 극값을 기준으로 잡았을 때 요 점까지로 잡으면 여기 2라는 것도 이미 알고 있을 겁니다. 네, 계속했죠. 2대 1. 그리고 지난 시간에 언급해서 잠깐 했지만 변곡이라는 것도 있어요. 원래는. 맞나요? 그럼 1대 1대 1 되는 것도 알겠지만 미분 두 번 해보면 알아요. 근데 뭐 지금은 일단 그냥 놔둘게요. 일단 이런 그래프거든. 이때 0부터 4까지라고 했어요. 그러면 얘가 0이 여기 있고요. 4가 한 이 정도 있겠죠. 그러면 얘는 지금 이런 그래프로 나온다. 맞나요? 자, 요거예요. 그러면 0부터 4까지 그래프 중에서 최대값이 6이고 최소값은 정수래요. 어차피 최대값은요. 내가 4 집어넣으면 나오는 값이니까. 맞나? 4 집어넣으면 나오는 값이니까 요거 집어넣으면 얼마 돼요? 16A. 16A죠, 16A. 이게 얼마 된다? 6이다. 그럼 A는 얼마다? 16분의 6이다. 2를 갖고 나면 8분의 3이다. 됐어요? 자, A가 양수라는 가정으로 풀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최소값은 뭐냐면, 최소값은 요 점이죠. 요 2 집어넣으면 얼마 돼요? 자, 8분의 3 곱하기 2 집어넣으면 4 곱하기 마이너스 1이죠. 맞지? 근데 얘는요, 정수가 안 돼요. 문제에서 얘가 지금 정수라고 했거든요. 맞지? 결론, A는 양수는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A가 만약에 음수라면 이렇게 잡아줄 수는 있죠. 3차 함수니까 A는 0은 아닙니다. 됐어요? 자, 그래서 똑같이 이렇게 잡으면 5번에 뭐냐면 음수라고 잡으면 얘는 어떻게 돼요? 끝이 내려가잖아, 맞지? 접하면서. 그래서 얘는 이렇게 돼야 돼요. 맞나요? 그래서 얘가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갈 거다. 그러면 얘가 3인 거고 당연히 여기도 지금 얼마예요? 2가 되겠죠. 됐죠? 그리고 범위가 4까지니까요. 아, 0부터 어디까지야? 쭉 가서 요까지 나오는, 여기 내려가는 4까지. 자, 요 범위입니다. 이때 최대값이 6이고 최소값이 정수래요. 최대값 구할게요. 최대값은요, 2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면 F2는 2 집어넣으면 4A, 뒤에 거 2 집어넣으면 얼마 돼요? 마이너스 1 되죠? 마이너스 4A가 되고요. 마이너스 4A가 얼마다? 6이라는 거거든. 그럼 A 이꼴 얼마 돼야 돼요? 마이너스 2분의 3 돼야 되죠. 맞죠? 그럼 최소값은 어떻게 구해요? 최소값. 4 집어넣으면 되죠? 4 집어넣으면 F4는 A가 마이너스 2분의 3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3 곱하기 16, 4 집어넣었어요. 곱하기 1입니다. 따라서 얘는 얼마 돼야 돼요? 약분한 마이너스, 어차피 뭐 이거 구하는 건 아니죠. 이게 정수인 건 확인했어요. 맞지? 그때 뭘 구하래요? 1 구하래요. 아까 얘기했지만 이게 변곡일 거예요. 자, 변곡 모르겠으면 그냥 계산하면 됩니다. 맞죠? 1 집어넣으면 됩니다. 맞나? 그럼 이게 1대1 된다 했으니까 여기 3 나오겠지만 그래도 한번 해보자고. A가 마이너스 2분의 3이니까 fx는 마이너스 2분의 3x 제곱에 x 마이너스 3이거든요. 그래서 1 집어넣으면 f1은 마이너스 2분의 3 곱하기 1 무시하고 마이너스 2니까 답 3 나오죠. 어차피 계산해야 되는데 알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바로 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답은 5번 3입니다. 2번.
x는 1제곱 마이너스 2분의 3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 4차함수죠. 4차함수 위에 있는 임의 한점 P에 대하여 x축과 y축의 수선해발을 내렸다. 그리고 그 사각형을 만들어서 둘레를 구하래. 이거 그래프 그릴 이유는 없죠. 어차피 지금 문제에서 둘레를 구하라는 거고 그 둘레의 최소값이니까. 얘 그래프가 뭔지 몰라도 막 이래 나왔어요. 근데 이게 뭐 이렇게 돼 있다 치고 임의에 있는 한점 P 잡아서 요렇게 요렇게 내렸을 때 요 사각형 둘레 구하는 문제잖아. 그럼 어차피 내가 이 점을 T라고 둔다면 이 점 좌표는 뭐가 돼야 돼요? T, T 4제곱 마이너스 2분의 3 T제곱 마이너스 T 플러스 2 이렇게 나오겠죠. 맞죠? 결론 요 길이가 T고 요 길이도 T고 요 길이는 이거의 Y값이고 얘도 이거의 Y값이니까 이거 둘레는 얘들 둘이 더한 다음에 두 배한 거예요. 맞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그래프를 그리려고 하는 순간 시간만 잡아먹은 거죠. 맞죠? 따라서 지금 이 식에 나온 둘레는 어떻게 돼야 돼요? 둘레는 2의 가로 더하기 세로죠. 자, 요거 정리할게요. 4제곱은 2t 4제곱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제곱은요, 마이너스 3t 제곱 되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 t 플러스 t 없어지기 때문에 날려버리고, 2 더하기 2니까 이거 4 되겠죠. 됐나요? 이게 둘레예요. 이제 앞에 식은 잊어버려도 되죠. 이거의 최소값 구하라 했으니까 내가 얘를 뭐라 하면 FT라고 하면 이거 그래프 그려서 가장 낮은 지점 잡아보자 이 말이잖아. 됐나요? 당연히 전제조건은 T가 양수라는 전제조건입니다. 내가 1사원면 위에 있는 점으로 잡았다 했으니까. 그래서 이 미분하면 얼마 돼요? 8T 3제곱 마이너스 6T 이렇게 되고 얘는 뭐 2T로 묶어내면 4T제곱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네요. 굳이 뭐 인수분해까지 더한다면요. 2t에 2t 플러스 루트 3, 2t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되네요. 결론, 이 3차함수는요. 3차함수는 얘는 지금 이런 식이 그려져 있는 놈이고 뭐가 돼야 돼요? 이게 0이고 이게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이게 플러스 2분의 루트 3이죠. 이게 f 프라임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대충 그리죠. 맞불 맞불이야. 됐나요? 그리고 원래 있는 원함수가 뭐야? 우함수죠. 우함수. 짝수만 나와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얘는 대칭 모양 있는 놈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이렇게. 대충 그리자. 뭐 이렇게 돼 있다고요. 좌우 대칭이라고요. 지금. 됐나요? 자 이런 놈이고 요 지점이가 지금 뭔데? 2분의 루트 3이고 요 지점은 당연히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일 거고 근데 문제에서 어차피 둘레 최소값 구하라 했잖아. 맞나? 이 그래프의 가장 낮은 점은 2점 아니면 2점이죠. 어차피 뭐 집어넣으면 돼?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나 플러스 2분의 루트 3 집어넣으면 돼요. 봤나요? 결론 F2분의 루트 3 묻는 거죠. 최소값이니까. 자 2분의 루트 3 집어넣으면요. 얘 4제곱입니다. 맞죠? 그럼 제곱하면 4분의 3인데 그걸 또 제곱하면 16분의 9 되거든요. 그럼 2 곱하기 16분의 9 빼기 3 곱하기 4분의 3 더하기 4가 될 거고 얘는 8분의 9 더하기 빼기 요거 얼마야? 4분의 9니까 빼기 8분의 18이죠. 더하기 4 그럼 얘는 뭐야 마이너스 8분의 9 얼마 나오나? 8분의 마이너스 9 플러스 32가 23 되나요? 23 8분의 23 되겠어요? 답은 3번입니다. 3번 X에 대한 방정식 X3제곱 뭐 어쩌고저쩌고 나왔어요. 요놈이 서로 다른 두 개의 음의 실근과 하나의 양의 실근을 갖는데요. 자 우리 나오면요 내가 상수는 일반적으로 이 양에서 정리해주죠. 그래서 뭘만 보는 거야? X3제곱 플러스 2분의 3X제곱 마이너스 6X랑 마이너스 A랑 비교할 겁니다. 내가 상수를 다 넘기는 이유는 얘기했었죠. 0,0을 지나게 되기 때문에 그래프 그리기가 좋아집니다. 자, 일단 요 놈의 그래프를 내가 fx라고 한다면 자, f'x는 어떻게 돼요? 3x제곱 플러스 3x-6이고요. 얘 3으로 묶어내면 x 플러스 2, x-1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맞죠? 그래서 얘 원래 그래프는 어떻게 돼? 올라가면서 얘가 3차죠. 올라가면서 마이너스 2하고 1을 기준으로. 얘는 지금 이렇게 가고 있다고요.
당연히 N은 얼마야? 마이너스 2고고 요 지점이 얼마다? 1일 거다. 요 정도는 이제 정리됐죠. 됐나? 그리고 1하고 마이너스 2 사이인 대충 요 정도쯤? 0이겠죠? 맞나? 요게 지금 0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래프 볼 것도 없고 여기도 뭐가 돼야 돼요? X축이 된다고요. 왜? 상수가 없기 때문에 무조건 0, 0 진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프 개형이 좀 쉽게 됐어요. 그 다음에 잘 보세요. 마이너스 A라는 직선을 꺼야 되는데 마이너스 A라는 직선을 껐을 때 음수 두 개와 양수 하나를 만나려고 그러면요. 요 사이에 꺼져야 되죠. 음수 두 개랑 양수 한 개랑. 맞죠? 그러면 얘 범위가 어디까지야? 최대치 높아봤자 요까지. 요거보다 낮아야 돼요. 그리고 제일 낮아봤자 요까지. 실제 얘보다 높아져야 되죠. 왜냐하면 이때는 뭐야? 양수 하나, 영 하나, 음수 하나고. 이때는 음수가 중근이니까 하나로 치겠죠? 양수 하나. 그래서 요 사이에 있으면 된다. 그럼 여기는 이 y 값하고, 이건 0이니까, 이 y 값하고 찾은 다음에 마이너스 a라는 놈이 얘하고 얘 사이면 된다.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죠. 맞죠? 자, 얘 정리합시다. 마이너스 2 때를 집어넣을게요.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f-2는 마이너스 8. 요거 4니까 6. 플러스 12. 따라서 10 나오네요. 10. 얘가 10이라고요. 맞죠? 그래서 아 마이너스 A는 0하고 10 사이면 되고 양변에 마이너스 1 곱해버리면 마이너스 10하고 0 사이면 됩니다. 요 안에는 정수의 개수 구하라 했으니까 마이너스 9부터 마이너스 1까지 당연히 9개가 나오겠죠. 맞나요? 답은 4번입니다. 4번 X에 대한 방정식이 있는데요. X제곱 마이너스 3X라는 그래프의 절대값을 씌웠고요. 얘는 식이 이렇게 보이지만 그냥 뭔데요? 상수예요, 상수. 그냥 상수입니 나왔죠? 근데 요 놈의 그래프하고 요러한 상수하고 4개가 되도록 만들어야 되니까 이 왼쪽에 있는 그래프만 제대로 그려주면 돼요. 맞죠? 근데 이 왼쪽에 있는 그래프의 안에 있는 놈 잠깐 볼게요. 얘 기함수죠? 호람수잖아. 맞지? 이해됩니까? 요거 인수분해보면 0, x 마이너스 루트 3, x 플러스 루트 3 나오거든요. 쌤말 이해하나요? 이게 마이너스 루트 3이고 이게 플러스 루트 3이면 얘 그래프는 원래 얘 안에 있는 그래프입니다. 얘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갈 거, 양수죠. 얘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갈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요? 원래는 이건데 얘 그래프를 갑자기 뭐 해버렸어? 절대값 씌워버렸잖아. 절대값 씌워버렸으니까 얘는요 뒤집어집니다. 그래서 실제 그래프는 이렇게 나오겠죠. 이해됩니까? 됐어요? 뒤집었어요. 실제는 좌우 대칭입니다. 선생님 대충 그랬지만. 그리고 이러한 상수가 있어요. 이게 지금 뭔지 모르지만 K3제곱 마이너스 3K라는 직선이 있는데 직선을 꺼서 만나는 교점의 개수가 4개가 돼야 된단 말이거든. 서로 다른 놈이. 근데 봐봐. 여기 꺼버리면 두 개 되죠. 맞지? 밑에 요거 세 개죠. 0일 때. 밑에는 없어요. 그리고 이 사이 꺼버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됩니다. 그러면 언제냐면 요때죠. 요때. 요때 교점이 딱 네 개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가 돼야 되고 K3제곱 마이너스 3K가 돼야 되고. 맞지? 이 값은 어떻게 구합니까? 자. 쌤이 이게 기본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기함수일 때요. 기함수일 때 얘가 이렇게 해서 내려왔어요. 맞나? 그때 요거하고 여기하고 요거하고 요거 B 기억납니까? 1대 루트 3.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이게 1이면 이게 루트 3 돼요. 결론적으로 얘가 루트 3이기 때문에 여기가 1이거든요. 실제로는. 근데 난 모르겠다. 그냥 해보면 되죠. x제곱 마이너스 3x 미분하면요. 쌤 미분 안 하고 시작해서 이렇게 된 거야. 맞죠? 3으로 묶어내면 x제곱 마이너스 1이고 얘는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과 1에서 그 값을 가집니다. 알겠어요? 근데 알고 계시면 좋아요. 자, 일단 그래서 1인 것도 내가 판단했다. 그러면 1 집어넣으면 얼마 돼요? 마이너스 2 나오죠? 안에 거. 맞지? 당연히 원래는 요 값이니까. 근데 절대값 씌웠으니까 요게 2 될 거라고. 맞나요? 끝났네. 는 2래요. 풀자. K3제곱 마이너스 3K 마이너스 2는 0이고 됐나요? 자, 모든 실수 K값을 구하라. 그냥 원래 같으면 뭐가 되면 돼요?
세근의 합은 정리하면 되죠. 원래는 0이겠죠. 맞지? 근데 이거는 지금 봐봐. 인수문해 한번 해봐야 돼요. 완전제곱식이 나올 거거든. 왜요? 접했잖아요. 무슨 말 이해돼요? 접했잖아요. 그래서 자 봅니다. 언제 1에서 접했죠? 얘랑 얘가 1에서 접했잖아. 맞지? 얘는 무조건 k-1의 제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거 알고 있으면 이렇게 빨리 들어갑니다. 당연히 여기는 어떻게 돼야 돼요? k 여기 플러스 1이니까 여기 마이너스 2 돼야 되겠죠? 맞나요? 미안. k 플러스 1입니다. k 플러스 1. 요 원래 그래프는 얘가 아니고 얘죠, 얘. 원래 그래프는 얘죠. 마이너스 1에서 접했죠, 원래는. 맞죠? k 플러스 1입니다. 요렇게 나올 건데, 모르겠으면 뭐 해야 돼? 때려 집어 넣어야 되죠? 조리점 써야 되죠? 쓸 수 있죠? 1, 0,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인데,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얼마 돼?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이거 마이너스 1이고, 3이고, 마이너스 2니까 0 되구나. 그럼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2, 2, 0. 또 이거,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니까, 이거 인수분하면,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1, 1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 똑같은 놈 두 개 있고. 근데, 알고 계세요. 접했다 하면은 완전제곱 나오는 거 이미 알고 있으니까. 쌤, 요거는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때 K값은 마이너스 1하고 얼마 나온다? 2로 나오고 이 두 마리의 합을 구하라 했기 때문에 답은 1로 됩니다. 되겠나요? 5번 실수 T에 대하여 Y는 2X 플러스 T와 X제곱 플러스 3X제곱 플러스 2X가 만나게 되는 서로 다른 점의 개수를 FT라 한대요. 결론은 뭐야? 얘랑 얘랑 그래프 따로따로 그려서 정리해도 되죠. 근데 우리 앞에서 정리할 때 마찬가지잖아. x제곱 플러스 3x제곱 플러스 2x랑 2x 플러스 t랑 만나는 놈의 그래프는 얘 그래프 따로 그리고 얘 그래프 따로 그려도 되지만 얘들 쭉 다 이항한 다음에 상수만 남겨놓고 다 이항한 다음에 그래프로 가도 상관없죠. 맞지? 그래서 이거 2x 이항 없어져요. 그러면 나는 x제곱 플러스 3x제곱이랑 t랑 비교하는 것도 상관없다 이 말이야. 그럼 얘 그래프 그리기 쉽네요. x제곱에 x 플러스 3이니까요. 이 왼쪽이 그래프 어떻게 돼요? 3차 함수고 마이너스 3하고 0인데 0에서 접하죠. 맞나요? 3차 함수니까 이렇게 되는데 0에서 접하죠. 지금 이렇게 되고 있다고요. 이게 0이고 이게 3이잖아. 지금 마이너스 3이가? Sorry. 다시. 자, 이렇게 된 거죠. 얘가 지금 마이너스 3이고 이거 0이고. 얘 그래프로 따진다면. 맞나요? 모르겠으면 미분해가지고 그 값 잡은 다음에 그래프 개형 그려도 됩니다. 됐죠? 근데 지금은 쌤 여기 빠르게 이렇게 넘어갈게요. 그리고 t라는 놈이 봐봐 t라는 놈이 있는데 요게 상수란 말이야. 맞지? 자 집중해서 봅시다. 우리 지난번 레벨 3 문제에서도 계속 언급했지만 봐봐 점의 개수가 점의 개수예요. 점의 개수가 불연속이 되는 지점이 일반적으로 전부 다 어디 할 때? 접할 때라고 얘기했죠. 맞나? 당연히 이 직선이 여기 있으면요. 이거 좌우에 따라서 그래프 만약에 여기다 치자. 이거보다 약간 더 밑에 있으면 몇 개에서 만나? 세 개에서 만나나요? 이거보다 약간 더 위에서도 몇 개에서 만나? 세 개에서 만나죠. 얘도 세 개에서 만나잖아. 맞지? 연속이라고요. 개수에 대한 판단은 연속이잖아. 맞죠? 근데 접할 때가 문제가 된다 했죠? 언제? 자, 두 군데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여기죠. 여기. 맞나? 여기서 만날 때. 두 번째는 접할 때니까 여기죠. 얘들 둘이가 문제인 거야. 불연속인 지점이. 근데 내가 왜 불연속을 언급하냐? 밑에 봐봐. FT가 개수인데요. 특정한 지점의 좌극한 값이랑 우극한 값이랑 같은 게 아니죠. 뺐는데 얼마 나왔다? 2가 나왔다 이 말이야. 좌극한이란 말은 밑에 있단 말입니다. 얘는 위아래가 기준이니까 맞죠? 얘보다 약간 밑에 있는 값하고 얘보다 약간 위에 있는 값하고 개수, 만나는 점의 개수가 두 개 차이가 나야 돼요. 이해됩니까? 그럼 얘 기준 보면요. 얘보다 약간 밑에에서는 개수가 한 개에서 만나죠. 얘보다 약간 위에서는 개수가 세 개에서 만나요. 맞나요?
자, 얘도 마찬가지. 얘보다 약간 밑에가 세 개에서 만나고요. 꺼보면. 얘보다 약간 위에가 한 개에서 만난단 말이야. 맞나? 근데 문제에서는 좌극한에서 우극한을 뺀 게 2가 돼야 되니까 좌극한이 더 커야 돼요. 좌극한이 더 크다는 말은 작은 값이 더 커야 된다고. 맞죠? 그러니까 요거겠죠. 얘보다 약간 작을 때가 3이고 얘보다 약간 클 때가 1이니까. 맞지? 그럼 요 값이 문제에서 언급하는 답이 된단 말이야. 이게 지금 t가 돼야 된다고요. 이 시점이 t일 때 문제에서 성립하는 거죠. 맞죠? 끝났네요. 뭐 집어넣으면 돼? 아까 우리 계속했던 겁니다. 이거 뭔데요? 마이너스 2죠? 정리 안 해도 되죠? 2 대 1이니까. 마이너스 2 집어넣어보자고. 어디에? 여기에. 됐나요?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8 플러스 10이니까 얘 값은 얼마 돼요? 4 돼요. 결론적으로 문제에서 A값을 물었는데 A값은 결론 뭐야? 특정 지점에서 좌우를 물었으니까 4에서의 좌극한은 T가 4보다 약간 왼쪽에서는 3, 4보다 약간 오른쪽에서는 1 이거잖아. 맞지? 그래서 A값은 얼마가 돼야 돼요? 4가 돼줘야 되죠. 답은 5번이에요. 6번. 0부터 4범위 안에서 요런 놈을 성립하게 한다라고 돼 있는데 그냥 뭐 풀이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이놈의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절대값 씌워서 그 그래프가 18보다 작거나 작다 이렇게 풀어도 되는데요. 이거 그래프 그리려고 그러면 A 때문에 이 그래프 모양이 바뀌잖아. 맞지? 위아래로. 그래서 쌤은 그냥 이거 원래 우리 절대값 푸는 형태로 그냥 풀어버릴게요. 이렇게 풀어버릴게요. 됐나요? 그럼 얘 그래프가 얘하고 얘 사이만 있으면 되잖아. 근데 우리 상수는 일반적으로 넘겨주니까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이 마이너스 a 플러스 18과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8 사이에 있으면 되는 거죠. 됐나요? 그럼 요 값만 잡으면 돼요. 그럼 요 그래프를 내가 fx라 한다면 이 fx의 그래프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똑같은 그래프인데 얘 fx 그래프 어떻게 돼요? 얘는 x제곱 묶어내면 x-3이니까 얘는 0에서 접하고 지금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0에서 접하고 3에서 만나는 위로 올라가는 그래프거든요. 맞지? 그러니까 얘는 지금 그래프가 이렇게 되고 있는 거야. 그럼 얘가 지금 0이라는 거죠. 이게 여기가 3이고 당연히 여기 또 얼마 되겠어요? 2 되겠죠. 이미 이제 너무 익숙하니까요. 자, 이 그래프인데 얘 그래프가 어디부터 어디까지? 0부터 4까지니까 지금 실제로 여기 있으면 우리는 그래프가 이렇게 따라갑니다. 0부터 쭉 가서 4까지 이해했나요? 이렇게 되고 있다고. 그러면 이 지금 우리가 잡아줄 요 4값하고 여기 2 집어넣는 값하고만 알면 끝나는 거죠. 여기 4 집어넣으면 얼마 돼요? 여기 요 4 집어넣으면요 16, 1이니까 이거 16 됩니다. 그 다음 여기 2 집어넣으면 얼마 돼요? 여기 마이너스 1이고 여기 4 되니까 마이너스 4 된단 말이야. 맞아요? 이해됩니까? 그러면 형태는 끝났죠. 이 그래프가 가장 커봤자 얘보다는 작아야 되거든. 그럼 마이너스 a 플러스 18이라는 놈이 여기 있어야 되잖아. 맞아요? 이 그래프가 가장 낮아봤자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8보다는 커야 된단 말이야. 그럼 얘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8보다는 또 위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비교할 수 있는 거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 플러스 18이 16보다 위에 있으면 되죠.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얘가 16보다 위에만 있으면 항상 쟤는 쟤보다 작을 거야. 이해되겠나요? 그래서 아 여기서 만들어지는 게 첫 번째 게 뭐야? 마이너스 a 플러스 18이라는 놈은 항상 16보다 커야 되니까 요거 넘어가면 a는 항상 2보다는 작아야 돼요. 두 번째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8이라는 놈은요 항상 마이너스 4보다 밑에 있어야 돼. 그럼 마이너스 4보다는 작아야 되니까 넘어가면 a는 마이너스 14보다는 커야 된다고. 맞아요? 결론적으로 a의 값은 마이너스 14와 2 사이에 있어야 되고 이걸 만족하는 정수는 마이너스 13부터 1까지니까 개수를 구하면 어떻게 돼? 15개 나옵니까? 맞죠? 마이너스 13부터 1까지니까 큰 거에서 작은 거 빼고 더하기 1하면 되니까. 그래서 답은 3번이 됩니다. 7번 fx가 3차함수 fx가 있고 그 미분한 f'2차가 다음과 같이 나왔다. 이 그래프에서 자
fx가 f-1보다 작거나 같다 돼 있거든요. 요 범위 안에서지만 fx가 f-1보다 작거나 같다는 이 말이 뭔 말이에요? fx의 최대값이 얼마라는 거야? f-1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 집어넣었을 때 이 그래프가 가장 커야 됩니다. 이해됩니까? 그러면 얘 이거 가지고 둘이 비교하면 맞불 맞불이니까요. 얘는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그래프야. 맞지? 얘가 지금 얼만데요? 마이너스 1이잖아. 요게 얼만데요? 2잖아요. 맞지? 근데 잘 봐. 내가 계속 얘기했지만 우리 빠르게 가면 요렇게 그으면 요게 지금 3이죠. 그럼 요건 2분의 3이라고. 무슨 말인지 2대 1이니까요. 그럼 1.5 더하면 얼마 돼야 돼요? 3.5, 2분의 7 나오죠, 이거. 맞지? 이해됩니까? 그럼 잘 봐봐. 이 그래프가 어떤 특정한 지점보다 왼쪽에 있을 때, 왼쪽만 보는 거잖아, 맞지? 그때 최대값이 f-1이 돼야 된다는 거거든. 그럼 봐봐. 선이 여기 있으면 어떻게 돼요? A가 여기 있으면 이거 왼쪽에 있는 값 중에서 제일 큰 값은 마이너스 1보다 작죠? 같다는 못 쓰겠지만 선이 여기 있으면 가장 큰 값이 여기 있을 거 아니야. 왼쪽만 보니까. 맞지? 선이 여기 있어도 어떻게 돼요? 상관없죠? 왜? 여기 있으면 어떻게 돼? 얘는 이렇게 될 거니까. 제일 큰 값은 f-1이에요. 맞나? 선이 여기 있어도 상관없죠? 선이 2분의 7에 있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왜? 그래프가 요거까지는 어차피 요까지로 번다면 요거 그래프에서 가장 높은 점은 f-1이야. 2분의 7도 상관은 없겠지만. 근데 얘가 더 오른쪽으로 이렇게 꺼지면 그 기준이 A라면 A가 여기에 있다면 얘는 그래프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해서 이까지 올라가 버리죠. 그럼 최대값은 요때의 값이 돼버려요. 맞나요? 따라서 A는 절대로 뭘 넘어서면 안 돼요. 2분의 7보다 넘어서면 안 돼요. 내 말 이해하나요? 이해돼요? X는 A가 이렇게 돼버리면 이 왼쪽만 보기 때문에 그래프가 이렇게 돼버릴 거고 그럼 최대값이 이게 돼버리기 때문에 얘를 만족 못한단 말이야. 맞지? 그래서 A는 항상 2분의 7보다는 뭐가 돼야 돼요? 작거나 같아야 돼. 왼쪽에 있어야 돼. 그래서 답은 얼마 돼야 돼? 3번이 되겠죠. 됐나요? 이게 해석에 관한 문제죠. 8번.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피의 시각 t의 위치가 나왔고요. 그때 가속도가 최대가 될 때 속도를 구하래요. 일단 v부터 구할까요? 가속 속도. 속도는요. 마이너스 4t 세제곱 플러스 24t 제곱 플러스 6입니다. 그리고 이게 왜 a고 t죠? 자, 그러면 at 가속도는요. 마이너스 12t 제곱 플러스 48t 이렇게 나오죠. 됐나요? 얘 최대값을 구하래요. 얘 최대값은 당연히 뭐 미분해도 되겠지만 이차함수꼴로 만들어도 되죠. 맞지? 근데 우리는 뭐 미분해서 갑시다. 이거 미분해서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미분 A 프라임 야 하면 마이너스 24T 플러스 48입니까? 이거 0대기하는 값이 T가 2잖아. 맞지? 맞나요? 그러니까 2를 기준으로 위로 볼 록이야. 얘 그래프는 이렇게 생긴 녹음이라고. 그러니까 가속도가 최대가 될 때의 시각에서, 그러니까 이때 시각은 얼만데? 2초예요. 2초에서의 속도를 구하라 했으니까 우리는 뭘 구하면 돼? V2 구하면 되죠. 8, 4, 32 플러스 4, 96 더하기 6이니까요. 요거 두 개 정리하면 64, 70 나오겠네요. 70. 됐나요? 그래서 2초의 속도는 70이다. 이렇게 됩니다.